예고편을 보니 19회에서는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입니다. 한기재가 정석조를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지훈이를 지키려다 보니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기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휘도 승부수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재와 대비를 모아놓고 자기가 쌍둥이 중에 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렸죠.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터뜨린 건지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휘가 폭로하는 장면 사이에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고편이 특히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우선 자객이 등장하는 장면. 자객이 노리는 사람은 가마를 타고 있는 한기재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암습을 하려는 상황인지부터가 의심스러워요. 예전에 정석조가 휘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예고편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었죠. 입을 가리긴 했어도 자객의 정체는 정석조 같은데요. 지훈이를 위해 한기재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정석조가 한 가지 가능성으로 고려해본 것인지 그게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정석조가 한기재에게 찍힌 것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정석조네 집이 탈탈 털린 것 같은 장면이 나왔는데요. 한기재는 아직도 정석조가 쓸모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지훈이 엄마까지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정석조를 길들이기 위한 인질로 잡아갔을 것 같은데요. 현이와 떠난 김상군과 홍래관도 원상군의 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상군이 현이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낚는 느낌이 드는 게 현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진 않거든요. 휘가 여자라는 사실이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났는데 끝까지 왕의 자리에서 결말을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현이가 휘를 대신해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르고 휘는 지훈이와 함께 궐을 떠나는 식의 엔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원상군이 휘두른 칼에 쓰러지는 현이가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휘가 미리 사람을 보내서 현이를 구해내든 아니면 원상군이 이대로 한기재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생을 죽이는 척하면서 빼돌리든 현이가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쩌면 또석조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요새 거의 홍반장급 활약을 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정석조였는데요. 예고편의 다른 장면에서 정석조와 지훈이가 한기재에게 붙잡힌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석조 옆에 홍래강과 김상궁이 함께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현이가 쓰러지는 장면과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정석조와 지훈이가 나타나서 현이를 구하다가 모두 함께 붙잡혔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석조는 지훈이한테는 죄가 없다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6회부터는 정석조가 주인공인 거 맞죠? 최근 들어 부쩍 무능해 보이는 느낌의 현이와 지훈이를 대신해 정석조의 활약은 거의 어벤져스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항상 정석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석조마저 한기재에게 붙잡히고 지훈이를 비롯해 김상군과 홍래관까지 위험에 처하자 휘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비와 한기재를 불러놓고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부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여자라는 걸 고백했던 걸까요? 예고편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대비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건 한기재와 함께 있을 때 나온 장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기재와 함께 있을 때 대비가 입고 있는 옷은 녹색 계열이었는데 깜짝 놀라는 대비의 모습은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100% 마치 한 장면인 것처럼 입주민 여러분들을 낚은 거예요. 저는 함께 있는 장면이 아니라 대비를 따로 독대하는 상황에서 휘가 자기 정체를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주고 싶은데요. 휘의 사람들이 한기재에게 모두 붙잡힌 상황에서 한기재에게 대적해서 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대비밖에 없기 때문이죠. 대비의 인물 소개를 보면 자신의 외척 인사들을 조정에 대거 포진시켜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온 만만찮은 내공의 정치 구단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왕의 유고시 후계자를 정할 수 있다는 막강한 카드로 누구의 손에도 놀아나지 않는 자신만의 정치를 선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휘가 자기 정체를 대비에게 오픈해서 스스로 한기재의 약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대비는 그걸 빌미로 한기재를 실각시키고 새로운 왕을 지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휘가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지훈이와 가온이가 소낭초까지 구해온다면 끝판왕 한기재를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은 것 같네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또 뵙죠.